여기는 동해 아야진항 오창점입니다. 와, 이게 무슨 새우죠? 닭새우요. 닭새우요? 네. 오,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 하죠? 2년. 이 정도 하면은? 2년 7만 9천. 와, 이 정도가 7만 지금 9천 원 하는데요? 와, 엄청나네. 이거 엄청 비싸. 그리고 요거는? 호새우. 호새우고요. 이것도 비싸죠? 네, 이것도. 와. 자, 여러분들 일단 여기는요, 제 그 배너 광고인 텍사스 엘렉트 맥주, 아마 제 라이브 보신 분들은 이쪽 칸에 해가지고 배너 맥주 광고라는 곳이 있을 거예요. 텍사스 엘렉트라고. 거기 제 운영하신 그 사장님이 저 때문에 맥주가 굉장히 많이 좀 팔렸다고 고마운 마음에 오늘 닭새우하고 꽃새우를 좀 저한테 좀 대접을 해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온 곳이에요. 협찬이긴 한데 가게 자체에서 협찬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슨 뭐 제가 돈을 받고 따로 광고를 하거나 그런 품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음식 자체만 여기 저 우리 텍사스 엘렉트 사장님께서 따로 계산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협찬을 받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또 시청자분들 덕분에 이 텍사스 셀렉트가 좀 판매량이 늘었으니까 감사한 마음에 시청자분들도 몇 분 초대해가지고 대접을 하고 싶다고 사장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래서 오늘 일단 라이브를 통해가지고 시청자분들도 몇 분 좀 초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제 도미 껍데기에 살짝 데친 건데. 요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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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친 쪽 뱃살. 네. 안 데친 쪽 뱃살. 네. 그리고 이제 데친 쪽 등 쪽. 등 쪽? 네. 안 데친데 등 쪽. 이걸 살짝 데고. 그리고 머리는 이제 다 드신 다음에 조림이라든지 구이로. 머리는 조림이나 구이로 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와사비 장을 잘 개서. 먼저 뱃살. 이 부분이 뱃살인데 이거 데치지 않은 거. 위로 갈수록 짧게라고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아. 화로 그 특유의 좀 쫀득함. 그리고 배 쪽이 약간 살짝 좀 기름짐이 좀 더 있어요, 등살보다는. 그 어유 특유의 약간 그 부드러우면서 그 기름진 느낌. 아, 이건 소주지, 딱. 일단은 먼저 소맥부터 주셨으니까 사사사. 아, 뭐 등살. 안 데친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름짐이 좀 덜한 등살을 좀 더 좋아해요. 자, 그리고 데친 쪽 뱃살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 부분 있는 부분을 살짝 데치니까 쫀득한 씹는 질감은 좀 더 살아요. 아, 껍질도 같이 씹는 재미로. 여러분들, 잡사의 강력 추천. 이 씻은 묵은지에 이 회를 드시면은 진짜 맛있습니다. 이제 기호에 맞춰서, 아, 회는 저렇게 먹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입맛은 또 개개인의 기호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백 있는 쪽이랑 해서. 자, 충북 쪽 왔는데 지역 소주를 팔아주자는 취지에서 항상 방송을 하고 있는 잡사는 오늘 또 시원을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청풍. 여기다가는 살짝 기름진 뱃살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사.
뱃살은 확실히 소주랑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도미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이 어떻게 되죠? 11만원. 참돔 해가지고 이게 한 마리죠. 큰 거. 11만원이랍니다, 가격은. 확실히 가격대는 좀 있어요. 여러분한테 가성비가 좋다, 저렴하다라고는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거보다 좀 더 큰 사이즈로 해가지고 나온다고 하네요. 여러분 드실 때는 이거 조금 사이즈가 좀 작은 거네요. 네. 자, 그리고 레몬이랑 해가지고 같이 나온 거. 자, 그리고 이번엔 등살 껍질 있는 부분만 살짝 데쳐낸 거. 이번엔 등살로 소주 한 잔에. 쏴쏴쏴. 참돔인데. 또 이 머리는 나중에 조림이나 탕을 또 해준다고 하네요. 이야, 여러분 오늘 메인 닭새우와 꽃새우가 나왔습니다. 이거 혹시 설명 한 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이제 닭새우고요. 네. 꽃새우. 네, 그리고 이제 전복도 이렇게 시키면 전복 이제 서비스로 이렇게 스킬을 따로 이렇게 같이 주시는 거예요. 전복을 서비스로 이렇게 주시는 거고. 그리고 머리는 따로 잘라서 드리면 저희가 튀김이라든지 설탕을 뜨면서 따로 드려요. 튀김이나 이런 거 따로 해가지고. 네, 머리는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드디어 메인이 나왔는데요. 요걸 여러분 잘 보이게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처음 먹어봐요, 저 솔직히. 굉장히 금액이 또 고가입니다. 금액이 고가고. 자, 먼저 닭새우. 약간 닭새우가 약간 지금 닭벼슬처럼 닭벼슬처럼 이렇게 살짝 위에 벼슬이 올라와 있네요. 머리는 나중에 또 따로 튀겨주신다고 하니까 직립보행을 한 인간이라면 여러분들 그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혹시나 이거 드실 때 손으로 이렇게 뜯으려고 하는데 그런 행동 여러분들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자, 최대한 안쪽 살까지 해가지고 딱 해서. 와, 사사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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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먹을게요. 와, 잠깐만요. 이거 대박인데? 제가 뭐 대하 회도 먹어보고 생새우 뭐 오돌이 같은 것도 많이 먹어보고 했지만은 이제 개인적인 이게 있는데 진짜 이건 차원을 넘어서는 맛인 것 같아요. 새우의 비린 이런 것도 전혀 1도 없고요. 와, 비싼 건 확실히 비싼 값어치, 비싼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먹어보니. 야, 살 탄성도 좋고 쫄깃쫄깃하면서 부드럽고. 야,
담백하면서 진짜 아니 일종의 약간 플래시보 효과도 좀 있나 이게 비싸다 보니까 좀 더 제가 맛있다고 느껴지는 뭐 그런 것도 솔직히 옆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 좋네. 진짜 비리거나 거부감 1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봐서는 생걸 잘 못 드시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잘 드실 것 같아요. 딱 입에 딱 닿자마자 찰진 느낌. 아니 뭐가 찰지다. 그러면서 녹으면서 소주를 한 잔 깔고 자 다음은 꽃새우. 꽃새우는 이제 닭새우보다 조금 이제 몸통 굵기는 좀 얇아요. 어? 써줘. 아 그리고 이게 닭새우가 먹고 난 뒤에 입에 머금어지는 이 향이 또 되게 좋네. 살짝 달큰하면서 근데 과하지 않은 달달한 맛이 입안에 살짝 좀 머금어 있어요. 이 막 먹을 때는 이 달달한 느낌이 좀 덜 나는데 이 뒤에 남는 이 입안에 달콤함이 아 이것도 나쁘지 않고 되게 좋네요. 쏴쏴쏴. 아 요거는 꽃새우는요 이 닭새우가 살짝 찰지고 약간 좀 쫀득한 맛이 좀 더 있다면 이거 되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사라지는 맛? 응, 꽃새우는? 어, 꽃새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아, 저는 이 닭새우가 너무. 꽃새우 이것도 맛있어요. 맛있고 좋은데. 어, 닭새우 홀릭에서 못 봐오죠, 나오고 있는데, 진짜.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리뷰하거나 음식 먹는 영상 보면은 쟤는 왜 뭐 무조건 다 맛있다 그러냐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맛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맛있어 맛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아 사사사 사사사 안 그래도 작은데 천사님이 잡으니까 아. 야. 야, 이 좋은 걸 또 이렇게 또 먹어보게 되더니, 아. 아, 진짜 여러분들 진짜 또 이렇게 청주 쪽 와가지고, 또 텍사스 셀렉트 사장님 덕분에 굉장히 또 오늘 입이 또 후광을 했네요. 아무튼 우리 텍사스 셀렉트 사장님 감사드리고, 아, 닭새우, 꽃새우, 둘 다 맛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꽃새우, 진짜 제 인생새우라고 할 정도로 진짜 맛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장님 저 이거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저 싸가지고 이거까지만 저 포장하는 것까지만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아 이거 나 집에 가서 또 먹고 싶다. 아니, 포장이 안 되면 뭐 택배 같은 것도 혹시 되나요? 아 택배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아우 역시 우리 사장님 택배로 또 받으면은 그것도 라이브에서 여러분들 집에서 라이브 하는 걸로 해가지고 또 제가 준비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도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